안녕하세요. 오늘은 잔디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어떤 구독자분이 댓글에, 왜 잔디가 그렇게 관리하기가 힘들고 노동력이 많이 필요하냐, 이렇게 물어보셔가지고, 오늘 좀 자세히 잔디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께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여러분들의 로망이죠. 전원주택에 이렇게 푸른 잔디 촥 깔아놓고, 예, 멋지게 이렇게 공기 좋은 곳에서 예, 전원생활 하는 예, 그런 로망을 가지고 계시죠. 잔디 관리 방법 설명드리기 전에 우리 축구장이나 야구장 가면은 이렇게 잔디를 깎아 놓으면은 저렇게 줄무늬가 막 생기지 않습니까? 저걸 영어로 이제 스트라이핑이라고 하는데 예, 저런 줄무늬가 어떻게 생기는지 상당히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 그걸 잠시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골프장 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예, 줄이 선명하게 멀리서 보면 더잘 보이죠.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원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잔디를 깎고 그 뒤에 롤러가 달려 있습니다. 롤러가 이렇게 굴러가면서 잔디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잔디를 눌러주면은 잔디가 눌려진 방향하고 또 거꾸로 반대로 유턴해서 올때또 눌려지는 방향이 서로 다르게 되겠죠. 반대로 되겠죠. 예, 그렇게 되면은 잔디는 잎의 앞쪽에서 봤을 때는 색깔이 진합니다. 진한 녹색이죠. 근데 뒤쪽에서 보면은 기공이 있어가지고 약간 색깔이 밝고 옅어요. 그래서 이 누른 방향에 따라가지고 색깔이 녹색이 진하냐 아니면 좀 밝으냐 이렇게 색깔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골프장에도 보면은 한 방향으로 계속 깎지는 않죠. 한번 지나갔다가 끝에서 유턴해서 다시 돌아오고 다시 유턴해서 보고 그래서 지그재그로 깎기 때문에 이런 줄무늬가 만들어집니다. 자세히 보시면은 그 잔디 이파리의 앞면은 짙은 녹색입니다. 진한 녹색이고 조금 어둡게 보이죠. 그 다음에 뒤쪽, 뒷면은 어떻게 되냐면 좀 밝아요. 솜털도 좀 많이 나 있고. 그래서 이 동영상 보시면은 잔디를 깎고 지나갈 때 롤러로 눌러주는 방향이 예, 앞으로 나갈 때는 옅은 색이고, 또 롤러가 이쪽으로 올 때는 진한 색으로 보이게 됩니다. 예, 처음에 잔디 심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떼짱이라고 하죠. 예, 잔디를 사각 모양으로 이렇게 파가지고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잔디를 사가지고 이렇게 심으면은 듬성듬성하게 심어도 나중에 이렇게 줄기가 뻗어나가면서 나중에 잔디가 꽉 차게 됩니다. 이것처럼 촘촘하게 해도 되지만은 잔디값이 많이 드니까 듬성듬성 그렇게 심어서 1년 지나면 꽉 찹니다. 그리고 이제 심고 나서나 또 가뭄이 들때 농사가 마찬가지로 물을 계속 줘야 됩니다. 결국에 잔디도 식물이지 않습니까? 물이 필요합니다. 스프링클러가 있으면 편하죠. 자동으로 이렇게 스프링클러를 주기적으로 틀어줘야 됩니다. 장마철이 되면은 이렇게 잔디가 좀 지대가 낮거나 움푹 패인 곳은 이 물이 차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파리가 침수가 돼가지고 숨도 못 쉬고 오랫동안 침수돼 있으면은 뿌리도 썩고 결국에 잔디가 죽게 됩니다. 그래서 잔디는 물 빠짐이 제일 중요하고 또 이렇게 조선 잔디, 한국 잔디도 사람이 계속 밟으면은 눌려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디딤석을 설치를 하죠. 잔디는 가만히 놔두면은 여름 같은 경우에는 비도 자주 오고 또 기온도 뜨겁기 때문에 한 달만 방치하면 이렇게 잡초밭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잔디도 마찬가지로 우리 농작물 농사 짓는 것처럼 잡초와의 전쟁입니다. 잡초한테 이기느냐 지느냐 그게 관건인데 솔직히 떼약볕 아래 여름 더운 햇볕에서 쪼그려 앉아가지고 이걸 잔디에 중간중간 있는 이런 잡초들을 일일이 캐낸다는 거는 상당히 힘든 일입니다. 덥기도 하고 땀도 많이 나고 그 다음에 무릎이 제일 많이 상하죠. 꼬부려 있으니까. 잔디 깎기도 한 달에 두 번, 예, 2주일에 한번 정도 이렇게 잔디를 깎아주면은 이제 깔끔해 보입니다. 우리가 머리를 단정하게 깎은 것처럼 깔끔해 보이기 때문에 최소 한 달에 한번 이상은 깎아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예치기로 깎는 경우에는 이게 깎은 잔디가, 잘려진 잔디가 온 사방에 이렇게 널려 있거든요. 그거를 갈고리로 잘 긁어 모아가지고
따로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이 잔디 뿌리에 통기성도 좋아지고 습기도 많이 안 차게 됩니다. 잔디 밭에 보면은 이제 잡초가 중간중간 듬성듬성 올라오고 또 잔디도 자라는 속도가 다릅니다. 크게 자라는 것도 있고 잘 못 자라는 것도 있고 그래서 주기적으로 이렇게 잔디를 깎아줘야만이 잡초도 예방하는 효과도 있고 아주 깔끔해 보입니다. 잡초를 일일이 호미로 캐내기 싫다 너무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제초제를 치시면 간단히 해결됩니다. 이게 골프장에도 뿌리는 건데 이제 소화제라 해가지고 물통에다가 약통에다가 이 소화제를 녹여서 잔디밭에 골고루 쭉 뿌려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잔디 위에 나머지 잡초들은 다 말라 죽고 잔디만 살아있게 됩니다. 제초제를 뿌릴 약통도 없다 이러면은 입재로 나온 게 있습니다. 즉 과립 모양으로 조그만한 가루 형태로 해가지고 이거를 잔디밭에 골고루 뿌려줘도 똑같이 잡초가 제거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어떠신 분들은 조상님 묘소에도 이렇게 제초제를 쳐가지고 잔디를 깨끗하게 관리를 하고 계신데 조상님이 별로 안 좋아하실 것 같죠? 농약을 묘지에다 뿌리니까요. 잔디 관리는 한마디로 농사와 똑같습니다. 잔디도 식물이고 농작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퇴비도 뿌리고 비료도 줘야 됩니다. 영양분이 충분해야 잔디가 잘 자라고 요새는 또 잔디 전용 퇴비가 이렇게 외국에서 수입해서 들어오는 것들도 있습니다. 이런 걸 뿌려주면 잔디에게는 아주 좋겠죠. 정말 잔디 농사를 잘 지으면 촘촘해가지고 골프공을 잔디 위에 올려놔도 잔디공이 땅바닥에 닿지를 않고 떠 있습니다. 그래서 공치기 아주 좋은 조건이 되죠. 여기 사진에 보시면은 잔디가 군데군데 이렇게 없이 흙이 바로 보이는 그런 데가 생깁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복토를 해줘야 됩니다. 마사토나 모래를 살짝 뿌려가지고 잔디 줄기들이 서로 이 비어있는 공간에도 번식을 하게 해가지고 잔디가 빽빽하게 자라게 그렇게 관리를 해주기 위해서 흙을 뿌려주는 이런 작업도 필요합니다. 이렇게 잔디 관리가 이제 까다롭다 보니까 최근에 전원주택들은 보면은 이것처럼 인조잔디를 깔아놨습니다. 인조잔디는 크게 관리할 게 없죠. 그래서 깎을 필요도 없고 이걸 뭐 농사지을 필요도 없습니다. 이렇게 관리하시는 분도 있고 그 다음에 텃밭에 이렇게 보면은 잡초하고 이제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 가지고 온 밭에 지금 부직포하고 비닐을 덮어 놨습니다. 그런데 이 부직포도 오래되면은 위에 먼지가 쌓이고 잡초가 또 조금씩 납니다. 그래서 잔디 이 전원주택의 잔디는 최소화해 가지고 조금만 심으시기 바랍니다. 관리하는데 많은 노력이 들어갑니다.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